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찬송가 피아노 반주의 허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곡은 찬송가 12장인데요. 왼손은 코드를 이용해서 치고, 오른손은 소프라노 엘토를 악보대로 치는 방법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리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치는 찬송가랑 별로 다르지 않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쉽게 칠수 있으니까 찬송가를 반주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는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왼손은 코드를 이용해 치는데 처음에 C 코드가 나옵니다. 첫 마디에. 그러면 도하고 솔을 1번, 4번으로 짚습니다. 오른손 한 박자면 왼손 한 박자 쳐줍니다. 도하고 솔만 치면 되고요. F는 파하고 파를 잡습니다. 옥타브. 또 오른손 한 개, 왼손 한 개씩. 그다음에 G 코드는 솔, 솔을 잡습니다. 한 박자씩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C 코드, 도솔 똑같죠? 아까하고. 두 박자는 두 박자로 같이 쳐주고요. 왼손이 연결해서 치게 되면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오른손은 첫음이 도하고 솔인데 1번, 3번으로 잡습니다. 그다음에 도도 1번, 5번. 그다음에 똑같죠. 처음하고 1번, 3번. 그다음에 도라 1번, 5번. 레하고 라 1번, 5번. 레하고 솔 1번, 4번. 시하고 솔 1번, 5번. 파 4번. 도하고 미 1번, 3번. 도 1번. 연결해서 치면요. 3마디까지 끊어서 연습을 해봤는데요. 3마디까지 어려우신 분들은 한 마디씩 끊어서 하셔도 됩니다. 한 마디가 잘 되면 두 번째 마디까지, 두 번째 마디까지 잘 되면 세 번째 마디까지 이렇게 한 마디씩 늘려서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오른손, 왼손이 연습이 어느 정도 되시면 양손으로 연습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천천히 합니다. 씩 끊어서 하셔도 됩니다. 양손이 어느 정도 되면 페달을 밟습니다. 페달은 마디가 바뀔 때마다, 그다음에 코드가 바뀔 때마다 밟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디를 내가 칠수 있는 마디를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세 마디 단위나 네 마디 단위 아니면 8마디 단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연습을 하시고요. 연결을 시켜서 연주를 하시면 되는데요. 손가락 번호나 왼손 음표까지 자세히 그려놓은 악보가 아래 카페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아래 카페에 가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레슨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넘어가시기 바랍니다.